사람에게 질병과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고 사전에 예고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지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또한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전문의의 조언은 천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이 같은 유사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 모셨습니다. 24시간 전문의료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서울종합방재센터 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조윤자 소방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복이 아주 멋지십니다. 네. 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의 이경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윤자 소방위님, 네. 그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네. 좀 말은 긴데요. 네. 이게 굉장히 긴급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네, 긴급할 때 이용하기도 하고, 네. 비응급 상황 시에 네. 응급의료 질병에 관한 상담이라든가 네. 병원 안내, 네. 약국 안내 서비스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계속하세요. 저희 구급상황관리센터는 네. 병원 전 단계 업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네. 2012년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 4년 되셨네요. 그럼. 예, 예. 저희 업무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안내, 질병 상담, 네. 구급대원 의료 지도, 응급 처치 등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병원 질병 상담도 하고 예, 예. 응급 처치도 하십니까? 네, 네. 응급 처치도 하고 일반인 응급 처치도 하고 구급대원 의료 지도 합니다. 출동은 아니고 네. 저희가 출동한 구급대원한테 응급 처치를 하고 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 신고자 일반인한테 응급 처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도를 주로 이제 네네. 지도와 관리를 네. 하시는 그런 거군요. 네. 구급 상황 그래서 관리센터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시나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응급의학과는 어떻게 뭐 같이 연관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인 내과나 소아과, 뭐 네. 외과와 다르게 응급의학과는 이제 구미 선진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그렇습니까? 예, 1980년대부터 네. 이제 전문 과목으로 네. 이제. 시작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6년에 처음으로 전문 과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는 응급실에 가면 수련의 선생님들, 흔히 말하면 인턴쌤들 진료로부터 네. 시작했는데 이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대형 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질환의 급성 악화나 외상 환자들을 주로 진료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응급센터라든가 뭐 24시간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24시간 당직 근무를 항상 유지하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수련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고 그렇죠. 응급학과를 전문의 예. 전공하신 전문의분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정부에서 응급의료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권역 응급의료 센터, 지역 응급의료 센터,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네. 법적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요건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당연히 갈수록 응급의학이라는 분야가 좀 더 상당히 특별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어떤 상황 인식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통계에 있어서도 네. 이미 응급실 이용 환자는 1,000만을 넘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네. 인구의 정말 4분의 1 이상이 네. 응급실을 이용한다. 네. 매 1년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산 등이 좀 들어가면서 또 말씀 여쭤보기로 하고요. 전문 의료 상담 서비스입니까? 그러니까 네네, 전문 의료 상담 서비스는 저희 구급 상황관리센터에 네. 전문 의료 상담 의료 지도 의사가 예전에는 기존에는 네. 야간에만 상주해서 있었습니다. 예,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에부터는 주 야간으로 24시간 운영하게 되었는데 전문 의료 상담 서비스는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방법을 안내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시민들이 병원 진료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가 네. 각종 질병에 관해서 문의를 할 때마다 전문 의료 상담 지도 의사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저기 예. 가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네. 들어올 때 이미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시는 분. 예, 그렇죠. 좀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급 상황 관리 센터에 네. 우리 뭐 조윤자 소방님께서도 간호사시고 아 간호사 예 네. 간호사 1급 응급 구조사 2급 응급 구조사 대원들이 1차적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의 의미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 기본적인 뭐 병원이나 의원의 안내 또 어디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약국이 문을 열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의료 자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네. 질병에 관한 상담, 그다음에 응급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러나 우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대원들이 잘 하시지만 또 네. 의사의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콜을 넘기죠. 아. 그러면 이제 저뿐 아니라 우리 응급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항상 24시간 있으면서 또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구급 상황 관리센터는 이제 응급 환자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 상담을 하고. 네. 지도도 네. 하고. 네, 상담해서 병원 막 적당한 그 환자 신고제에 맞는 병원을 찾아주고 약국 안내든가 질병 상담. 갑자기 다쳤단 네.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바로 응급 상황이라면 저희 구급 출동을 시켜서 네. 그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구급 제일 가까운 신고자와 제일 네.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해서 네. 그분을 싣고 병원으로 이송까지 해드립니다. 네. 하지만 비응급일 경우에는 비응급일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받고 아 여기 예. 구급 상황 관리센터에 네네. 가서 네네 저희한테 받고. 연결을 해 접수 요원이 연결을 해줘서 저희가 상담을 받습니다. 아, 전화로 다 상담하시죠? 전화로 아. 상담해서 맞는 네. 병원 안내 아니면 아. 약이 필요하면 약국 안내 그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아. 곳을 찾아드리고 질병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 네. 어느 병원을 가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이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응급실이 과밀화되어 있고 네. 좀 빠른 진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특별한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데 그쪽 병원에서는 만약 그 자원이 지금 가용하지 못하다. 네. 수술실이 지금 예, 다 가동돼 있고 더 환자를 받지 네. 못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요사이 그런 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다쳤다 그래서 네. 막 피를 펑펑 흘린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병원에 네. 병원 응급실 가야지만 네. 어느 병원을 네. 가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 전에 근데 빨리 이쪽에 전화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119에 신고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아, 119에 일단 전화하면 네, 119에 그렇죠. 전화를 하면 비응급이든 네. 응급이든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네,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네. 응급 상황이라면 그 환자 위치를 파악해서 네. 주소라든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일 근거리에 구급차가 출동하게 되어서 이송하게 응급 처치를 하면서 이송하게 되어 있고 네. 아니면 비응급이라면 네. 저희가 상담을 해서 아. 이 환자한테 필요한 적정한 상담을 해서 긴급하게 가지 않더라도 네. 가까운 병원을 본인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 드리거나 아니면 질병에 대해서 그 맞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굉장히 네. 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네. 의대 출신이 아니라서요. 네. 의대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실상 뒤에서 아, 네. 뒤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오늘 모셨네요. 자, 저희가 그 준비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 영상 보시면서 우리 네. 교수님하고 우리 소방이께서 또 설명을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좀 틀어주시죠. 네. 네. 맞춰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힘들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돌아가면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힘이나 이런 거 나오면 머리는 옆으로 돌리시는데 지금 자세 좋으세요. 하나, 어떤, 둘, 셋, 네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네. 직접 보고 의식 있는지 호흡 있는지 네, 응급처치를 지도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기존에는 전화지도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네. 전화지도 소생술이라고 해서 아. 전화로 환자한테 신고자한테 네. 예, 지도를 했지만 신고자들이 미숙한 응급처치로 인해서 네. 현장에 도착하면 숨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정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아, 이게 스마트폰으로 네네. 딱 영상을 네네. 보여주는 거군요. 네네. 스마트 영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저렇게 우리가 보면서, 할 수 있는 네. 가정에서 예를 들면 네, 네, 네. 지금 직접 보니까 네. 신고자의 지금 가슴 압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심정지 상태라서 의식 호흡 없음을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지도함으로써 소생률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119, 죄송합니다. 119 구급대가 빨리 가지만 네. 서울의 교통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균 한 8분 정도는 걸립니다. 네. 그 8분 동안 심폐소생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환자를 놓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아까 보신 그림과 같이 실제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IT 강국이니까 네.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서 바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예. 예를 들면 처치라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그렇죠. 말씀은요. 지금 저런 영상통화와 함께 네. 신고 동시에 심정지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라는 동시에 네. 동시다발적으로 다중출동을 합니다. 다중 출동이라는 것은 저희 전문 구급차, 일반 구급차, 펌프차, 오토바이 구급차 등이 동시에 출발해서 네. 아주 골든 타임을 사수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심폐소생술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렇습니까? 예, 응급의료의 아, 특성인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출동합니다. 그래서 구급차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많이 출동하시라 그랬어요. 예, 구급차 한 대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네. 여러 대의 구급차, 오토바이, 뭐 어떤 데 펌프카까지 출동해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다섯 여섯 명이 네. 일시에 심폐소생술에 참여하거든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예. 위해서 말이죠. 예, 이게 많이 개선된 겁니다. 여기 몇 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네. 아, 그래요? 이제는 네. 그만큼 우리도 발전한 거죠. 기존 의료 상담 서비스하고 지금 의료 서비스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네. 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했어요. 네. 네. 전화지도에서 영상 통화로 바뀐 거죠. 아. 네, 직접 보고 가정에서도 네. 119에 전화해서 지금 이런 네네. 상황이다. 예, 신고자만 동의하면 영상 통화로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네. 이제 다섯 대가 그냥 예. 가서 네. 네.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고 네.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는 거죠. 어떤 리더십입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조윤자 소방위님의 리더십입니까? 모든 응급처치 지도하는 상황 아. 요원은 전부 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상당히 됐겠죠. 교육도 받고.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조윤자 소방위 현장에서 경험 많이 하셨죠? 네. 현장 경험 한 10여 년 있습니다. 네. 이런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들. 네, 그렇죠. 인간의 생명을 살렸다든가 그런 네. 것도 있으신가요? 네. 많으실까요? 무진장 많으시겠어요. 10년이시면. 네. 구급대원들 경험이 많습니다. 뭐 한 가지 정도 네. 네. 시간이 많으면 다 듣겠습니다. 끔찍한 상황도 많이 보았고요. 네. 또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서 구급차 이송을 한 다음에도 다시 소방서로 찾아와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일단 제일 현장이 처참했던 상황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처참했던 상황. 네네. 달려갔는데. 네. 네. 현장에서 뭐 24층 고층에서 추락했는데 네. 화단에 몸이 파묻혀서 그걸 꺼내서 네.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방금 떨어졌기 때문에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제일 저희가 이제 전문 의료인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환자를 이송하기까지 제일 첫 번째 응급처치가 뭐 생명은 있고 네, 네. 목격자가 있는 추락은 바로 병원을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네. 겪으셨겠네요. 교수님도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겪으셨겠네요. 아, 그렇죠. 네. 뭐 응급실에서 예, 저도 근무한 지가 뭐 이제 한 15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20년 돼 갈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예, 네. 미담과 또 슬픈 일과. 요즘에 그렇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어느 방송사의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예. 닥터 김자고가요. 네. 거기 응급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실제로 거기서 다 활동하셨던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응급실을 많이 이렇게 찍는 게 가장 극적이고 네. 예, 뭐 병동이나 이런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네. 응급실은 아주 다이내믹하고 하니까. 인간 생명이 하여튼 예. 분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느낌을 그 드라마에서 많이 받았는데 네. 네. 실제 현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사수하고자 네. 다중출동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까운 펌프차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가 제일 속력 있게 네. 가서 첫 번째 환자를 의식 없을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리고자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의료 상담 서비스가 이렇게 확대 강화된 게 그렇다고 네, 우리가 네,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설 연휴 아닙니까? 네. 황금 연휴인데 네. 이
이때 사고가 많이 나죠? 네, 사고 많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근무하셔야 되나요, 그럼? 예, 저희들은 뭐, 근무학과 의사는 네. 저뿐 아니라, 네. 예, 다 이렇게 당직표를 짜서 그렇습니까? 24시간 예, 진료합니다. 항상. 저희가 제일 바쁜 날이 명절 때입니다. 그래요? 소방이. 네. 저희 소방은 전 시민이 제일 휴일이라고 놀고 명절일 때는 저희가 현장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고 또 재난에 대비해서 있기 때문에 네. 또 상담 건수도 그때는 1,500에서 2,000건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 왜 네. 그런 거죠, 그게? 아, 폭주합니다. 그때는... 네. 왜냐하면 모든 응급실이 다 문을 열고 모든 약국이 다 문을 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직 의료기관, 당직 약국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전화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명절에 또 음식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또 소화기 질환 그때 실제로 많이 네. 생깁니다. 아. 자, 그러면은 그런 경험을 살리셔갖고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우리 교수님이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셔야겠네요. 연휴 기간 이동이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아무래도 음주운전이라든지 졸음운전 이거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지만 연휴 기간에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 가정에서도 이제 음식 드실 때 역시 과식하지 않고 네. 그리고 겨울에 춥더라도 음식이 변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놔도 음식은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잘 손 잘 씻으시고 위생 수칙을 지켜서 음식 네. 조리해서 그렇게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그런 거 많이 보는데요.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꼭 이렇게 명절 때 돌아가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럴 때 또 당황하셔서 하는데 119에 꼭 전화하시고. 아, 이제는 그때도 119에 전화를 해라? 네. 119 전화해서 네. 의료 지도도 받고 그다음에 또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런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 잘 못 믿으시겠지만 아직도 자기 차로 몰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마음이 되는데 급하니까. 예, 예 네, 마음만 급해서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환자인데도 자차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오히려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 그럴 그럽니다. 경우에는 119에 전화를 해서 네. 예. 제가 저희들 좀 아까 배운 바대로 네. 스마트폰 촬영을 해서 네. 그 응급차가 네. 올 때까지 네네. 지도를 받고 네. 119에 신고만 하면 네. 저희가 영상통화가 가능한지 신고자한테 문의해서 동의만 하면 영상통화 가능해서 응급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소방인님께서도 연휴 네. 기간에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연휴 기간에는 당직 병원 외에는 다 문을 닫고 명절 기간 휴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병원도 닫았나요? 아, 대형 병원은 응급실은 열려 있고. 응급실은 열려 있고. 네, 응급실은 열려 있고. 근데 동네 병원들은 네. 다 닫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거의 닫고 당직 의원, 병의원이 몇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저희가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보도 상담도 해드리고. 어디가 가까우니까 네네. 어디 가서 네. 그냥 괜히 네. 갔다가 문 닫혀 네. 있으면 안 되니까요. 또 명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고 또 아이들이나 노약자한테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아픈 경우도 있고 네. 노인들도 많이 네. 또 돌아가시는 경우 혼자 남아있다가 또 상한 음식 먹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음식 먹고 복통이라든가 유장질환 유발하거나 네. 아니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혼자서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경우도 남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거 노인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노약자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서 네.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명절 때, 휴일 때 많이 사고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명절 때 조심해야 할 건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배탈 문제. 그다음에 불의에 말씀하신 대로 고령 계신 분들은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병원이라든가 네. 뭐 약국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때 119에 전화해서 상담을 해라. 네네. 네. 아 네, 그러면 또, 우리 네. 저 조윤자 소방이님이 딱 전화로. 네네. 119에 명절 때 연휴 중에 약국이나 네, 네 의료기관이 지금 네. 당직하고 있는 문의를 하면 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 네. 그냥 국번 없이 119를 누르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19를 누르면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네. 그 119를 안 누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이에요. 놀라운 정도예요. 네.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119 누르면 괜히 파출소 나타날까 봐 그런 아니 자기 막 식은땀 빨빨 흘리면서 운전해서 오고 이런 제가 막 깜짝 놀라죠. 네. 다음부터 꼭 119 이용하시라. 정말 급한 상황인데도 네. 이 통계를 내보면요. 네. 그런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이 100% 119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네. 40에서 50% 정도밖에 아, 안 됩니다. 정말입니까? 예.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119를 잘 아는 것 같은데도요. 네. 정말 응급 상황 생기면요. 자기 가족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홍보라든가 어떤 네. 교육 이런 부분들이 예. 약해지는 네. 거군요. 예. 네. 그 교수님, 응급의학과 이제 전문의 교수님이시니까요. 응급의학이다. 이런 부분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어떤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늘 예. 이전에 나오셨으니까.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이겠죠. 아, 심정지일 때. 네. 그래서 반응이 없고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괜찮으세요? 그냥 이제 얘기한다든지 조금 흔들거나 꼬집어서 네. 사람이 통나무처럼 아무 반응이 없다. 네. 그리고 호흡이 없다. 네. 그러면 바로 119에 신고하시고 네. 예,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심정지가 제일 급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급성 심근경색은 가슴 압박은 위에서 예, 누르는 거죠. 예, 가슴 압박이.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고 네. 또는 막 묵직하고 네. 예, 그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러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이러면 네. 네.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때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 119 연락하시고. 싸움 아니에요, 결국. 예. 네. 그다음에 네. 급성 뇌졸중은 네. 한편으로 몸이 오른쪽 팔 다리 네. 아, 왼쪽 팔 다리 이렇게 한편으로 감각이 둔해지거나 운동이 네. 떨어지거나 말씀이 어눌하든가 네. 의식이 떨어진다 이러면 그것도 급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골든 타임이라 불리는 그럴 때는 빨리 119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119로 이용해서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자차로 가는 것보다요. 네. 뭐 교통사고 같은 외상은 이제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그건 뭐 잘 하시는데 네. 예, 의외로 이런 급성 심정지나 급성 심근경색 모르는 경우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호상황관리센터에서 우리 상황관리사들이 지금 숨 쉽니까? 네. 예, 의식 있습니까? 확인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시간만 끌고 있어. 네. 그때 참 안타까워요. 영상 네. 통화하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 소방이님. 네. 시민들에게 하신 말씀 있으시면 국관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심정으로 네. 네. 아, 저희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네.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네. 병원 약국이라든가 질병 상담 네. 아니면 응급처치 네. 그 구급대 의료지도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 실제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네. 안전을 위해서 뒤에서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 두 분을 모셔서 아주 소중한 자리였던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9에 신고하라. 예. 제일 먼저요. 네, 예.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윤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위 그리고 이경원 서울대학병원 응급학과 교수였습니다.